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고입니다. 자, 아, 안녕하세요. 야, 잠시만요. 얼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자,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레이턴시가 있네요. 지금 레이턴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인사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선 씨입니다. 레이턴 씨는 어느 나라 도시냐고요? 그런 뭐 나라 도시 이런 건 아닙니다. 아, 인선업, 인선업. 네, 괜찮다. 아,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잘 되려나 보다. 저희가 게스트 방송하면서 이 방송 초반에 이런 오류가 났던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네. 우리 인선 씨가 나오니까 오류가 나와주면서 이런 불상사가 생겨주네요. 아, 네. 네, 불상사가 생겨줘요. 고맙습니다. 네. 자, 화면 잠깐 우리 인선 씨 더 이쁘게 나올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인선업, 인선업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인선업 이제 인선짱, 네. 네, 인선 뭐 따봉 이런 의미고요.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겁나 이쁘다. 인선업, 인선업 막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인선 씨, 제가 네. 방금 오류가 생기면서 준비했던 자료가 잠깐 사라져가지고 네. 이 자료를 잠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 좀만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지금 예쁘다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요게 네, 이제. 반갑습니다. 요게 이제 댓글입니다. 요게 네. 이제 댓글이, 요게 아이디고요. 장군 뭐 다비드 빡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네.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제가 읽지도 어려워 읽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와 저 뭐 쏴주신 거 아니에요? 맞아, 별풍선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제 거예요. 네. 아주 남의 거 탐 안 내요. 네. 와, 감사합니다. 와. 네. 와,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데요. 의상 네. 합격이에요? 제가 오늘 의상을 좀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네네. 또 예쁘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 어떤 고민, 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고르신 거예요? 오늘의 의상은? 제가 이제 평소에 네. 레드 톤이 좀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이번에 아하. 컨셉 비키니도 그래서 레드 톤으로 맞췄었고요. 컨셉 비키니, 맞아,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빨간색을 입고 왔는데요. 네. 오늘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시청자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반겨주시니까 저도 반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나이대가 네. 생각보다 좀 있어요. 실례지만 나이대가 어떻게 저희 시청자분들이 나이대가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한번 여쭤봐 주세요. 혹시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30대, 40대, 20대. 솔직하게 올라온다. 50대. 94, 60대. 솔직한 거예요? 네. 네.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참여하는 굉장히 역시 유명한 방송이라서 그런가 봐요. 자, 그리고 어디 사시는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네. 네. 주로 어디 많이 사세요? 그런 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네. 네. 어디 사는지도 여러분들 솔직하게. 네, 서울, 부산, 평양. 평양에서 접속하신 거예요? 그럴 수 뉴욕, 있죠. 방콕. 와. 지금 전국 각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마음속, 많이 봅니다. 실제로. 너의 마음속. 심쿵한데요? 말레이시아. 발리. 마음속 좋다. 네, 마음속 좋다. 사우디아라비아, 일베 청주. 일베가, 알겠죠. 예, 네. 1리터리 베이스. 네. 예, 좋아요. 네. 야, 이렇게 많이 또 보고 있어요. 또 그리고 남잔지 여잔지도 또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들어오신 분들 이제 성별이 어떻게 되세요? 자, 남잔지 여잔지도 여러분들이 얘기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 중성, 게이. 아니, 여기 이렇게 재밌는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아주 독특하신 분들이.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 굉장히 뭐 나이부터 시작해 사는 곳, 성별까지 다양한 분들 오셔서 저도 많이 기대가 오늘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외계인 좋다. 반갑습니다. 안드로메다에서 오셨어요. 액체 괴물. 아니, 이렇게 다 재밌으세요? 재밌기도 하고요. 좀 이상한 분들도 있어요, 가끔씩. 자, 좀만, 10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네. 이제 세팅을 해야 돼가지고 자료가. 네. 네. 아니, 근데 인선 씨가 말 잘하네. 보통 당황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수 있는데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빠져들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온 다들 연휴가 이번에 긴데 다들 잘 보내셨어요? 잘한다. 방송 잘한다. 되게 마음에 든다. 좋아. 좋아. 네, 나도 화면에 빠져들 것 같아요. 최군? 최군. 네. 네, 벌써 연휴가 끝나가는데 사실 네. 이렇게 연휴가 끝나가다 보면 좀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우리 인선 씨는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이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가족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제 매일 운동했어요. 아, 추석에도 운동을 계속 하나요? 네, 이제 아무래도 11월에 라스베가스 대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서. 아, 그랑프리니까. 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좀 며칠 쉬면은 또 몸이 빨리 이제 변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추석 기간 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전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전혀 안 먹었겠네요. 추석날은 선생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먹었어요. 먹었다면 뭘 먹었어요? 추석날 되게 많이 먹었어요. 한 만 칼로리는 먹은 것 같은데요. 만 칼로리요? 네, 전도 먹고 송편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뭐 스테이크도 먹고 과일도 먹고 대회 준비하면서 못 먹었던 것들을 그날 다 먹으면서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네. 드디어 영상이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네. 오늘 인선 씨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준비를 좀 많이 했거든요, 나름대로.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레이턴시 문제가 있어가지고 리방을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동안 다시 준비를 좀 했고요. 여러분들의 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안인선 씨 또 네. 머슬 퀸이잖아요. 일어나서. 네. 이번에 여러분도 머슬마니아를 통해서 나는 안인선 개체량 때부터 네. 이번에 상 받는 것까지 함께 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실제로 안인선 씨가 네. 되게 놀리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보셨다는 거. 아, 정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그럼요. 처음 출전이지만 1위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첫 출전에 1등.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또 인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저 깜짝 놀란 게. 네. 와, 제가 진짜. 아, 네. 누나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 지금 옆에 되게 만화 네. 캐릭터 같잖아요. 이렇게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 아, 이제 카메라를 더 올려야겠네. 와. 심합니까 이거 키? 키가 어떻게 되시죠 진짜? 제가 지금 한 76 정도 키가 돼요. 176이요? 네. 아 근데 크신데요? 아 181입니다. 네, 제가 힐을 신었는데도 이게 비슷한 거 보면은 굉장히 키가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왠지 중국인 그 여러분들 철없는 중국인 재벌이세하고 되게 돈 많아가지고 되게 중국 그 미스 차이나 있죠. 되게 돈 많아가지고 이렇게 붙이나요. 아이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안인선 여러분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인선 씨 아까 네. 나올 때부터 잠깐 봤는데 네. 이렇게 평소에도 걸을 때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짐 좋아하거든요. 네. 네. 인선 씨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저희가 횡단보도다 생각하고 네. 한번 다섯 발자국만 걸어가 볼게요. 다섯 발자국이요? 이렇게 그냥 걷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인선 씨 잠깐만요. 너무 솔직하지 못했어요? 누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걸어요. 잠깐만. 아,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평소에 걸음걸이가 무대에서 습관처럼 나온다는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은 네. 동선을 아예 여기서 이렇게 네. 와가지고 네. 이렇게 와서 횡단보도 왔다가 네. 좌회전이네? 네. 여기 보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지금 크크크가 헐 같이 건너고 싶다 헐 횡단보도 크크크 네. 횡단 러너웨이 멋짐 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리에 앉을게요 야 자 우리 안인선 씨는 사실 우리 그 게스트 방송 때부터 함께 하셔가지고 네. 네. 얼굴이 크게 나오고 싶으시면 앞으로 오셔도 되고요. 좀 작게 나오고 싶다 그러면 요 정도. 여기 저희가 그 라인을 쳐놨습니다. 아, 얼굴 네. 소두 라인이라고. 소두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소두 라인 요 정도. 네. 네 좋습니다. 자 최군 훈남 이렇게 올라오네요. 네. 최군 훈남. 왜 제가 훈남이에요? 제가 왜 훈남이죠 여러분들? 강력한 팬층이 있는 것 같은데요. 훈남이라고 이제 아 퀵뷰 달라고. 아 저게 뭐냐면은요. 네. 밑도 끝도 없이 그 칭찬을 하신 분들은 네. 선물 달라고. 아 예를 들면 뭐 영화로 치면 티켓 달라고. 아 네, 저런 분들은 쳐내야 됩니다. 예 쳐내야 되는데 훈남이 아니고 이제 훈남이 아니고 이제 혼남이라고 네.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속바지 네. 조심하시고요. 네. 자 그럼 안인선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누군길래 이렇게 뭐 여신급으로 사람들이 찬양을 하나? 누구길래 뭐 심리학 강사 에다가 머슬마니아 1위에 또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에 네. 서 한국 대표로 네. 와 나가가지고 네. 혹시 뭐 하나 받아왔나요? 작년에 11월에 한국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2위 수상을 했어요.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어마어마한 분인데 과연 어떻게 최군이 그동안 만나왔는지 영상 네. 간단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안인선 씨가 어떤 부분에 출전했는지 우선 영상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지금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아우. 여기가 네, 이제 예. 커머셜 모델 부분 3라운드. 3라운드. 네, 3라운드 비키니 부분이에요. 이번 머슬마니아 하반기였고요. 네, 하반기 이제 2주 전 대회였죠. 2주 전 대회. 네, 2주 전에 했던 대회고. 어허. 네. 아, 그래요? 네. 자, 근데 진짜 이 클라스가 있는 게 나온 분들이 네. 하나같이 다들 멋지시고. 네. 저도 나가보니까 정말 끼 많고, 운동도 많이 하셨고, 또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지적으로도 많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지적까지. 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 좀 가까이서 찍은 영상으로 함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 카메라를 함께 했었는데요. 네. 단인선. 와, 현장 열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첫 대회라 긴장도 많이 했고 이제 무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랬는데 이때가 그랑프리전인가요? 제가 이윤진 선수랑 했던.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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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물어 저희도 몰라요. 네. 네. 여기가 방금 했던 무대를 밑에서 찍은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미즈 비키니 부분인가요? 이것도 이제 그랑프리죠. 이제 커머셜 모델 그랑프리죠. 커머셜 모델 그랑프리죠. 네. 자. 네. 자,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이날 또 메이크업도 되게 예쁘게 잘 됐었어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네.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바로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과, 그 우승자인데요. 우승자 발표 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됩니다. 그랑프리 전환한다는 거. 자, 우선 두 분이 나온 거죠. 네, 지금 세대결 네. 비키니 그러면 심사위원들도 다시 점수를 내기고 가리는. 아, 맞네 맞네. 최종입니다.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지금. 힐링이 절대 풀으면 안 돼서 그렇죠. 아, 그때 많이 떨었어요. 우선 2위는 확보지만 네, 2위는 확보지만 내가 몇 등 오, 지금도 저때 긴장감이 막 느껴지는 거 사드립니다. 270번 안인선. 아, 저렇게 내가 많이 성황으로 소리 질렀어요. 아, 정말요? 네, 지금 해설하고 있잖아요. 네. 마지막 아, 저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때? 이때는 사실 제가 커머셜 모델 그랑프리전에서 이제 그랑프리를 수상을 못하고 이제 그 다음 무대로 올라간 거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주눅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간 무대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 첫 대회이기도 하고. 네.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약간 울컥하셨나봐요. 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선 씨는 이게 고생 아닌 좀 고생을 또 하셨나봐요. 이번 머슬마니아를 준비하시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대회 준비하기 전에는 운동을 했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을 했고 몇 킬로를 감량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10킬로 정도 감량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준비할 때 네. 이제 굶으면서 살을 빼다 보니까 올해 요요 현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10킬로가 확 쪄버렸어요. 10킬로 쪄봤자 혹시 10킬로 쪄봤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10kg를 빼시고. 네, 10kg를 빼면서 이제 근육량을 늘리고. 근육량을 네, 늘리고. 네, 체중 감량하면서 근육량을 올리는 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주로 어떤 식으로 좀 운동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뭐 웨이트, 유산소, 뭐 식이요법도 있을 거고. 네, 이제 그 세 가지를 다 했고요. 네. 이제 하루에 웨이트를 1시간 반 정도를 최소로 했고, 어허. 뭐 유산소도 1시간 반, 그리고 식단 조절을 6월 말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식단 조절 6월 네. 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 멋진 안인선 씨가 여러분들 네. 또 쿤티비 연말에 추석 연휴에 네.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수고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분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던데 지금 2,000분이 넘었거든요. 와, 최군티비 짱이네요, 짱. 저희 이런 식으로 1,000명, 2,000명, 3,000명 넘어갈 때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다시 한번 네.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자, 다시 잠깐만. 잠깐만. 아, 미쳐버리겠네. 나는 안 일어나면 안 되나? 아니, 근데 네. 데뷔 효과가 있네. 아, 네. 아니, 오늘 또 의상도 같이 레드로 이렇게 맞춰 입으니까 같이 서니까 좋은데요? 아니, 근데 내 옆에 있으니까 되게 네, 감사해요, 저는 사실. 아니, 만약에 내가 되게 운동한 뭐 줄리엔 강이나 네. 내가 되게 뭐 이렇게 몸 좋은 분이었으면은 네. 오히려 나한테 좀 이렇게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데 네. 사실 여자들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얼굴도 작아 보이고. 아니 근데 인선 씨 비율도 진짜 최고인데 네. 나도 만만치 않네. 약간 예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얼굴 확대되는 거 있잖아요. 네.
아, 묵직하고 좋은데요. 아, 남자는 묵직해야죠. 아, 남자입니다. 예. 네. 묵직합니다. 아, 묵직합니다. 진짜. 예, 약간 정형돈치 느낌도 나고요. 네. 어쨌든 2000분 돌파해 주셨고 3000분 네. 돌파할 때마다 다시 또 인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리에 다시 앉아서. 네. 자, 안인선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쿤팀이 나온다고 하셨을 때 네. 저희 방송을 좀 알아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좀 오늘 하는 녹방도 좀 보고요. 생방도 좀 녹화 방송 아 우리 또 스폰서님께서 와 최근 이게... 최근계를 와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좋은 거죠. 제 시그니처입니다. 이제 아 17이 최근이거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여가지고 네. 그래서 최근 최근계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와 따뜻한 추석 연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삼각김밥 먹을 수 있겠네요. 감사드립니다. 스폰서님. 자 그래가지고 안인선 씨가 쿤TV를 좀 찾아봤더니 어떻던가요? 굉장히 많은 연예인분들이 출연하셨고 네. 되게 다양한 장르 진행이 되고 네. 근데 이제 방송이 거의 하루 내내 거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장시간이죠. 네 그거 보면서 굉장히 에너지틱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 먹고 해요. 무슨 약 드세요? 정신과 약 먹으면서요. 네. 아 정말요? 예, 예. 아우 제가 또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아우 이게 네. 불안장애랑 네. 양극성 정동장애랑 네. 이렇게 먹으면서 괜찮아요. 네. 약 먹으면 2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아 예. 그렇구나. 혹시 저랑 방송하기 전에 드신 거예요? 저는 늘 먹어야 돼요. 아 네, 안 먹으면 큰일 나요. 네. 스틸록스 먹고 잤어요. 네. 네. 아, 오늘 잘해야 될 것 같네요. 약까지 드시고 잤다니까. 아, 여러분도 울지 마세요. 이렇게 이게 고쳐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신경정신과 다닌다. 뭐 신경정신과 약 먹는다고 뭐 뭐야 어떻게 뭐 약간 뭐야 사이코패스 이러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냥 맞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다닌다 그러면 네. 뭐 누구나 다니는 거.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다닐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용기 있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교수님 저 어떡하죠? 위험하지 않을까 하니까 교수님이 최우람 씨 본명이 최우람이잖아요. 최우람 씨 진짜 위험한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자기가 아픈 사람인데 아프다고 인식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사고치는 거지. 네. 지금 당신이 아픈 거를 자기가 인지하고 있지 않냐. 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지 않냐. 그럼 된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네. 네. 자 방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인서 씨. 아 그럼 우리 인선 씨도 네.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심리. 그럼 저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심리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세부적으로 성격 심리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격 심리를 전공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뭔가 정해진 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을 발휘를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요? 좀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되게 좀 자유분방하거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좀 자유로운 영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산만하고 아 그렇게 치부돼 버리지. 그렇게 치부돼 버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 말이 이렇게 많아 임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 많이 하면 나가 있어. 저도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네. 조용히 해. 네. 아 눈치 보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네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그게 주눅이 많이 들고. 맞아.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 내면에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는 것 같고. 맞아. 나대로 못 산다는 게 굉장히 행복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아 맞아. 네.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특히 뭐 군대나 사회생활하면서 사실 자기 성격대로 살기보다는 그렇죠. 어떤, 눈치도 많이 보고 눈치 많이 보고 윗사람을 따르거나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계급 사회의 네. 어떤 네, 그렇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자기 기질을 발휘하면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네. 추석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추석이면 꼭 얘기 많이 듣는 게 야, 너 네. 나이가 서른인데 인마 이제 장가 가야지. 네. 야, 너 이제 나이가 뭐 스물여신인데 취직해야지. 네. 야, 넌 나이가 몇인데 뭐 내 집 마련해야지 뭐 이런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만드는 어떤 윈 문화들 네.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죠. 사실 뭐 저도 그런 거에 자유롭진 못하고 네, 그쵸. 뭐 대학은 가야 될 것 같고 이 나이면 취업은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뭐 인간의 전체적인 생애로 봤을 때 그런 과업들을 이뤄내는 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왜 얽매일 필요가 있나? 그 너무 불행하지 않나? 우리 인선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얽매이지 않는 스타일로 사시는. 저도 그래서 사실은 2년 전에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운동에 도전하게 된 거예요. 이건 아니다. 네. 그 계기가 뭐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제가 공무원이 되길 바라신 거예요. 그 보통 부모님들은 그러죠. 네. 네, 공무원이 되길 바라셔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일을 하다가 심리학을 이제 배우러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아, 내가 나의 기질대로 못 살았구나를 알고 어.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었던. 안인선이 네. 생각하는 나 안인선은 이런 성격의 소유자다. 어. 이 내 성격을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제 성격은 되게 감정적이고. 어? 진짜로? 네,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걸 좋아하고. 그 소위 말하는 약간 충동적이다. 충동적일 수도 있고요. 어, 좀 감성적이고. 예를 들면 오늘 처음 만난 남자인데 이 남자가 끌려. 어, 삘이 와. 그러면 바로 만나자마자 사귈 수도 있는. 네, 아직 그래 본 적은 없지만 근데 그게 한 번에 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2년 전에 그런 걸 깨닫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뭔가 이렇게 딱 한 첫눈에 반해서 막 가슴 설레는 연애도 해보고 싶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도 운동도 제가 마음이 설레어서 하는 일이고 네, 그런 것처럼 감정적인 여자다. 네, 네. 저 반대로 또 자기의 단점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성격적으로 봤을 때 나의 어떤 결함이랄까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좀 조심성이 부족한 거. 좀 꽈당꽈당 넘어져요? 네, 멍이 잘 들어요 업무에. 말도? 네? 말도? 말은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 와중에 이게 아 잠시만 여기 이렇게 긁는데 다시 한번 긁어주세요. 네? 네. 아. 나 그 와중에 여기 알통을 봤네. 네, 여기 어 제 삼두. 아니 여기 이렇게 긁는데 우와 네.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오 이렇게. 요 반대편 반대편도?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밝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야 오케이 오케이 얘기 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성이 좀 없는 것 같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건 있지만 네. 좀 뭔가 하고 싶은 일은 추진력이나 뭐 도전 정신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럼 이번에 네. 다음 달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레스베가스에 가잖아요. 네. 그것도 그랑프리 한국 대표로 네.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목표가 있나요? 목표를 향해서 지금 딱 세우는 거. 어 일단은 지금 한국 대회 때보단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출전을 해서 네. 첫 대회 때 제가 너무 많이 긴장을 해서 포징이나 표정이 굉장히 어색하고 경직됐었어요. 이제 그런 거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많이 좀 극복하고 싶고 그리고 이왕 나간 김에 입상까지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만요. 정말 포징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어색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안인선 선수의 표정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아, 그러네. 약간 이분에 비해서 네. 약간 어색하네. 네. 아무 너무 많이 긴장을 했어요. 아니, 돌면 또 화면 큰 화면에 제가 보이잖아요. 아, 그런 걸 너무 놀란 거예요. 앞에는 카메라 있고. 아 저는 궁금한 게 네. 이렇게 근육 같은 경우도 봐봐요. 이분은 바로 이렇게 보여주잖아. 네. 근데 이것도 몸이 긴장을 하면 네. 마음속으로 심리적인 불안감이 몸으로도 약간 그쵸 보여지는 근육이 좀 덜 보여진다든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좀 큰 무대가 그러니까 무대를 제가 좀 장악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끌어야 되는데 제가 좀 기가 좀 딸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눅이 든 게 저런 포즈나 이런 데서 나타나지 않았나. 시선도 자꾸 땅바닥으로 내려가네. 네. 아우 자신 없었어. 듣고 보니까 그러네. 아우 자신 없었어. 아이야. 아하. 네. 근데 말이죠. 요거 요렇게 자신이 없는데 네. 저는 어떤 부분을 봤냐면 네. 이 장면에 주목해 주십시오. 본인도 긴장을 했을 텐데 네. 제가 캐치한 최군의 시선입니다. 아, 지금 네. 보정 중이시네요. 지금 들어가시기 전에 잘 이렇게 보시면 그래, 다른 참가자 동료를 챙겨주는 동료 아, 지도 경쟁자인데 또 어떻게 보면 동료이기 때문에 아 오지랖 이거 오지랖 괜찮아요? 자 이때는 기억나나요? 왜 어떤 상황이었죠? 이제 갑자기 저 선수를 모르는 선수인데 네. 아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모르는 사람인데 저거가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졌어요. 아니 이제 본인도 내 거 빨리 온 매무새 좀 이렇게 봐야 되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저런 의상 같은 거를 선수들이 굉장히 저도 제 의상을 7번 수정을 했어요. 수선하고 수정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이걸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아는데 이거가 잘못돼서 무대에 올라가면은 사실 많이 속상할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주변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안 인성이네 인성. 근데 안 씌어가지고 좀 그런데 네. 안 인성이네. 아 네. 자 그래서 저렇게 옷 매무새를 해주고 자기의 네. 본 무대는 어땠는지 바로 네. 현장 확인하시죠. 보시죠. 네, 네. 이거는 이제 비키니 부분 이제 1라운드에서 컨셉 비키니. 컨셉 비키니. 네. 요거 너무 이뻤어. 약간 네. 미스코리아 느낌이기도 하지만 약간 네. 뭐랄까.
빅토리아 시크릿 느낌도 나면서 아, 네. 약간은 좀 뭐 이렇게 구관조가 아니고 뭐죠 이게? 새 중에 공각, 공작! 아~ 네. 구관조에 자유의 여신 느낌? 네. 이거는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 무대에서 이제 입었던 의상을 보고 참아셔서 만드는 거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제작을 맡겼죠. 평소에 이제 레드톤 옷을 좋아해서 근데 저 왕관이 제가 미인대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왕관을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또 머슬킨이 되고 싶은 어떤 제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야 말씀 하나하나 하시는 거 보니까 머슬마니아에서 네. 정말 머슬마니아를 위해서 정말 많은 또 준비를 네.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지금 많은 분들 좀 들어와 계시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 채팅을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네. 채팅을 조금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고요. 우리 안인선 씨한테 여러분들 궁금한 점 좀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인선 씨가 직접 읽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거는 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너무 긴장을 했는데 네. 또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저를 환대해 주셔서 제가 마음 많이 녹아진 것 같아요. 따뜻한 분들이 아니, 꺼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는 지금 네. 심리학 석사 과정 하고 있고요. 남자친구는 너무 슬픈 질문 없습니다. 슬프다고 했지만 우리한테 네. 너무 기쁘네요. 네, 어우. 네. 첫 키스는 질문이 첫 키스가 올라와요? 네. 네. 네 기억이 안 나서 패스하고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저도 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또 상담 전공을 해서 그런지 그렇죠. 소통하는 이런 1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서 네. 어쩌면 이걸 시작으로 저도 좀 새로운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요. 심리학 석사 오왕 이렇게 올라오고 방송인이나 연예인 데뷔도 생각하시나요? 라고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네. 굉장히 제 스스로 많이 달라졌어요.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이고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집에서도 물러터진 줄 알았는데 좀 강해진 것 같다. 이제 너 하고 싶은 걸 너 공무원 안 해도 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근데 이게 저만의 도전으로 끝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모델이나 방송 활동을 통해서 네. 좀 그런 영향을 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올라오네 909님께서 운동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팔, 네. 뭐 가슴, 네. 복부, 등, 옆구리, 허벅지, 다리, 종아리, 정강이 너무 많잖아. 너무 많잖아. 무슨 보니까 뭐 대퇴근, 뭐 상두근, 네, 이두, 각두 막 네. 뭐 모르는 근육이 너무 많던데. 네 저도 지금 반년 정도 운동을 했는데 아직 근육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자신 있는 부위요? 저는 자신 있는 부위는 글쎄요. 어깨? 어깨? 어깨는 단점이었는데 이제 운동하면 좀 생겨서 요즘 좀 그렇고요. 어떤 아직 면에서 단점이었어요? 어깨가 좀 좁았어요. 좁았는데. 이게 왜냐면 얼굴이 작고 허리가 얇아야 좀 비율이 좋아 보이고 여자의 몸으로서 여성스러운 바디라인이 나오는데 전 여기랑 골반이 좁으니까 골반도 좁아요. 네. 아.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깨랑 힙 운동을 평소에도 많이 하죠. 운동을 하면 이 골반 좁은 것도 좀 이렇게 더 좋아집니까? 선생님 말씀으로는 경력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근육이 발달이 되고 우리 선생님도 이제 몸이 원래 되게 체력이 체구가 작으셨는데 네. 운동을 통해서 극복을 하신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네. 자 그럼 우리 안인선 선수의 네.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다리. 다리. 다리가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다리가 뭐 라인이 이쁘다든지 아니면 긴 네. 다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탄력이 있다든지 일단 다리가 제가 골반이 좁은 대신에 좀 휘지가 않았어요. 일자로 된 다리가 아닌 다리 네 아니어서 좀 매끈해 보일 수 있는 게 좀 부끄럽지만 제 장점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한번 좀 일어나가지고 네. 저희가 다리를 제가 줄 자는 없지만 저도 요게 네. 있어요. 요게 요게 네. 있거든요. 요게 요게 이제 딱딱 네. 찍어보면 제 네. 요게 이제 제 그겁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네. 요게 여러분들 요게 이제 검인데 제 딱딱 네. 치골이에요. 네. 요게 제 다리거든요. 요게. 딱 그 다리랑 네. 맞는 분이시네요. 예. 한번 찍어볼까요? 네, 저 여기. 잠시만. 이렇게. 아, 힐 몇 cm입니까? 이거 한 7cm? 7cm? 네. 감안할게요. 네. 한 이 정도 해서 다리 여기. 잠깐만. 제가 남자인데. 창피해. 아니 근데 진짜 네. 보면은 이게 무릎을 제가 딱 붙일게요. 붙이면 네. 와 진짜 그러시네요. 네. 완전 이렇게 휘거나 약간 이렇게 교정을 하잖아요. 네. 옆으로 한번 볼까요? 옆으로 이렇게 보면 계속. 오 네.
이게 이런 걸 어떻게 좀 타고난 거예요? 아니면 좀 교정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일단은 좀 타고났고요. 솔직한 거 좋아. 네, 타고났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런 근육들은 여기 보이는 이런 근육들은 좀 생겨난 것 같아요. 근육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저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 알이 보이네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선들이 보이는데 이게 아무래도 심사복이 비키니인 이유가 이게 이런 스커트는 잘 안 보여요. 약간 근데 그 심사 기준에서 제가 들었는데 너무 근육이 너무 나오고 그래도 그시 떨어지더라고요. 라인이 이쁘게 떨어지고 근육도 너무 굵은 근육은 다른 뭐 머슬 기준이고 저도 괜찮죠 여러분들? 저도 이 허벅지는 하체가 남자는 이게 또 허벅지가 이게 또 두꺼워야지 굉장히 또 매력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보시면 저도 이거 빠지기 싫어. 저도 지기가 싫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좋아요, 좋아요. 다리 라인. 제 허벅지가 되게 뽀야죠. 의외로 뽀야시네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좀 태닝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긴 다리에 그냥.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만 뒤로 갈까요? 너무 이렇게. 가까이 왔나 봐요. 또 긴 다리에 그냥. 자, 그러면은 전영훈 닮았어요.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안인선 씨의 스틸 컷으로 어떤 멋을 많이 하에서 또 어떤 모습들 그리고 평소에 어떤 또 사진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스틸 컷으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난 제 얼굴을 가려드릴게요. 자, 요게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게 1라운드 비키니 1라운드 때 입었던 테마 비키니였습니다. 270번 기억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좋아하시는 왕관 크라운. 270번이 참가 번호를 받았을 때는 출전 번호를 받았을 때는 기분이 어땠나요? 약간 촉이 있잖아요. 요거 내 번호다. 이거요? 7자가 들어가서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 왠지. 럭키 세븐. 의미를 막 부여했죠. 왠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번에 행운은 영원하다. 와. 270. 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와. 이번에 이런... 행운은 영원하리. 네. 요거는 제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와, 최고. 만드시는 거고. 네. 자, 다음 부분 여기가 이제 미즈 비키니 커머셜? 네, 커머셜 부분 3라운드 이제 비키니였어요. 3라운드 비키니 부분. 역시나 약간 경직돼 있어요. 네, 많이 경직되어 있었고. 자, 그리고 요거는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이거는 이제 코코바이킹이라고 머슬 쪽 이제 제휴된 업체에서 찍어준 사진이어서. 네, 그리고 일상 사진 넘어가면, 아우! 이거 뭐 언제 찍은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거는 제가 올해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개관식 때 이제 왕관 넘겨주러 가는 날 메이크업 했던 사진이에요. 네, 이건 작년에 이제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한참 준비할 때 이제 메이크업 받았던 사진. 이거 사진에 따라서? 네. 제가 너무 인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이랑 후랑 사람들이 눈빛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이게 운동하기 전? 전에는 약간 뭔가 눈빛이 되게... 전? 아, 이것도 후. 네. 이게 전. 네. 이거 화장 전후 아닌가요? 이거 화장한 겁니다. 그래요? 네. 화장한 겁니다. 이때는요? 이때는 이제 대회 직전에 이제 프로필 사진을 좀 찍었어요. 몸 상태가 좋을 때 남겨두면 좋다 그래서. 약간 내 느낌이 이렇게만 보면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제니퍼 킴. 미셸, 미셸 박. 이런 느낌이죠. 재미교포 느낌에. 나오고요. 네. 그리고 요때가 언제죠? 이번에 이제 8월 말에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대관식 때. 그때 이제 마지막 고별행진 할 때의 사진이에요. 이제 물려주는 거군요. 네, 물려주는 거. 아하. 제가 좋아하는 왕관을 물려줬습니다. 아하.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요거. 시구 어떤 느낌 나는. 이거는 저 포즈 알려주셨던 그 피규어 프로 배은주 선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의상을 직접 만드신 의상인데 빌려주셨어요. 인선 네가 잘 돼서 나중에 이렇게 시구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직접 빌려주셔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이에요. 특별한 옷. 자, 그 시구 의상이 여기 있네. 네. 이게 보니까 KT 위즈네요. 네, 저희 선생님께서 KT 팬이시래요. KT 수원 쪽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모자를 그 KT 이벤트 한 데 가서 일부러 받아왔어요. 이게 맞춤을 하려고? 네. 근데
선생님도 여성분이신가요? 네, 선생님 여성분이에요. 아하. 선생님 성함 한 번만. 배은주 선생님. 배은주 선생님. 네. 여러분들 배은주 선생님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사진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어, 네. 사진마다. 네. 느낌이 너무너무 다 달라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10kg 정도를 감량하다 보니까 살을 뺄 때마다 주마다 이게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최고의 성형이 이제 다이어트라는 말을 제가 이번에 직접 실감했습니다. 역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네. 자, 이렇게 아유 또 예쁜 사진들. 네, 이거 대관식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또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나 그리고 KT랑 함께했던 네. 친구 사진들. 그리고 좀 몇 가지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상 받으셨을 때 네. 이렇게 사진들 좀 봤습니다. 네. 자, 우선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사진은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말이죠. 네. 우리 안인선 양. 네. 몸매, 와, 모델, 와우. 말씀 와우. 와우,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네. 짚어가야 되는 게 심리학이에요. 네. 심리학을 언제 전공하신 거고, 네. 어떻게 접근하게 되셨으며, 네. 네. 저는 이제 네. 학부 때는 사회복지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마음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2014년에 이제 대학원을 입학했어요. 대학원으로 입학을 네. 하셨군요. 입학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심리학, 성격 심리학을 공부를 함으로써 네. 이 실제로 만나는 어떤 동성 친구들 간의 친구 관계라든지 네. 일하는 미팅하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대인 관계라든지 네. 혹은 남자친구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네. 좀 되는 부분이 있던가요? 네, 당연하죠. 일단 가족들부터 좀 이해가 됐고요. 같은 가족이어도 사실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죠. 같은 뱃속에서 나온 동생이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아, 원래 이래서 그랬구나. 뭐 그런 것도 이해가 되고 네. 뭐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화를 내거나 나한테 화가 나도 예전에는 내 위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래서 그랬겠구나 싶기도 하고 좀 뭐 소개팅 나가면은 아, 이 남자는 이런 성격이겠구나. 근데 그렇게 너무 심리적으로 뭐. 다 파악이 돼버리면 재미가 없지 않아요? 사람이 아, 보이잖아. 다 보이진 않아요. 아,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요? 느낌적으로 아, 이런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겠구나. 그러면 조금 더 그 부분을 뭐 맞춰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여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사람이면은 네.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거나 해야겠다. 뭐 아니면 이 사람은 자기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면은 내가 좀 많이 들어주고 웃어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느낌 정도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심리학 전공을 하면서 네. 하고 나서 네. 아, 나는 이런 성격의 남자를 만나고 싶다. 좀 이상형이 생긴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을까 하면서 공부를 막 했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다 있죠. 장점도 네. 다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도 내가 이해하고 맞춰야 될 게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이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 어떤 사람이더라도?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그런 거는 있으니까. 누굴 만나도? 네, 누굴 만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누굴 만나도라니까, 네. 여러분들. 자, 다음에서 여러분들 안인선 한 번씩만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네. 또 의상을 가져오셨어요. 운동할 때 입는 의상, 그거를 탑이라고 하죠? 네. 네. 또 복근을, 자기 복근을 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네. 운동할 때 자기 근육을 보면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탑 의상을 입고 와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집에서 저처럼 방송만 하고 앉아만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운동복 네. 조금 이따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서 안인선 씨 한 번만 검색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그녀, 과연 그녀의 심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와 떨려 인터넷에 있는 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좀 생뚱맞긴 하죠? 네, 네, 그래도 긴장됩니다. 네, 그래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사이코패스 테스트예요. 네.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사이코패스. 아유, 왜요? 최근 씨는 어떠세요? 저 안 해봤어요. 이건 안 해봤어요. 아, 정말요? 저 정답을 알고 하면 안 되니까. 아, 네. 자, 우리 레드불스님 100점 감사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레드불스님 100점 감사드립니다. 저 화면 좀 키워드리고. 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당신은 거울을 봅니다. 네. 그러나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 읽지 않다. 아, 모르고 딱 봤는데. 예, 예. 안 봐도, 1번. 자, 첫 번째. 네. 거울이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 두 번째. 얼굴에 상처가 있어서. 네. 세 번째. 살이 쪄서. 네. 네 번째. 거울이 더러워서.
저는 1번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1번이요? 보면서 여기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것들. 그럼 저도 같이 해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저는 4번이요. 왜냐면은 저는 주로 4번이 많아요. 거울 더러워서요? 실제로 거울이 좀 더러워요. 어쨌든 안인선 씨는 1번, 네. 저는 4번입니다. 네. 사이코패스는 지금 갑자기 정정이 사이코패스의 답은 4번 거울이 더러워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1번적인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을 거라 추측합니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모든 잘못을 타인의 것으로 돌리기 때문에 외부 원인을 찾습니다. 저 지금 갑자기 좀 섬뜩해지네요. 아니, 이런 거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 안인선 씨는 정상. 네. 두 번째, 어두운 숲속에 바로 앞에 정자가 있습니다. 네. 우두커니 정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 쓱 지나갑니다. 지나간 것은 무엇일까요? 뭐 같아요? 1번 들짐승, 2번 낙엽, 3번 이성, 4번 개, 5번 귀신. 저는 개. 제가 개요? 또 풍이별이를 키우기 때문에. 저도 개라고 하고 싶었는데 불안하네요 지금 결과가. 왜요? 이거는 예. 네, 저도 개. 진짜 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이코패스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숲속에서 지나가는 물체의 경우는 97%는 들짐승, 낙엽, 귀신을 택했다고 하는데 반면 사이코패스는 주로 범죄 대상인 이성을 정답으로 택했고 이성을 골랐어도 네. 3번이네. 의심되는 사람들은 범죄를 방해하는 존재인 개를 골랐다고 합니다. 뭐 어떡하나요? 저희. 아니 뭐 여러분들 정상적입니다. 네. 자, 재미로 보는 사이코. 네. 자, 다음은 당신은 목이 말라 자판기를 찾았습니다. 네. 신기하게도 자판기 안 음료수에는 어떠한 상표도 없습니다. 당신이 뽑은 음료수의 색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파랗거나 노랗거나 빨갛거나 투명하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 실제로도 물을 많이 먹어요. 4리터 정도. 저는 이온 음료나 저는 투명색. 네. 저는 파라타. 파라타. 네. 왠지 파워에이드가 지금 떠올랐어요. 파워에이드. 네. 좋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00점 만점에 100점이 계시네요, 여기. 지금 다들 놀라신 거예요? 다들 알고 계셨나 이미? 저만 놀란 거예요? 저 도망쳐요. 어떡하죠? 자, 읽어주세요. 네. 네.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감정색을 감정색을 고르는데, 사이코패스는 왜 흰색을 골랐냐?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아니, 근데 이건 뭘로 네. 표현할 거야? 나 진짜 물을 좋아하니까. 물 한잔하죠. 네. 이거는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네. 다음. 네. 당신은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여자를 죽이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범인과 당신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범인은 당신을 향해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1번 이리 와라. 2번 다음은 네 차례다. 3번 입조심해라. 신고하면 죽일 거다. 네. 4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 층수를 세고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4번 고르면 안 되겠네. 4번이 사이코패스네. 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난 피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나? 그냥 잠깐만, 그것만 생각. 진심으로 해요, 우리 자, 진심으로. 잠깐만. 네. 내가 잠이 오지 않아서 베란다로 나왔어. 우리 집 앞에. 근데 어떤 남자가 여자를 죽이고 있어. 그리고 범인이 당신하고 눈이 마주쳤어. 범인은 당신을 향해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어. 무슨 뜻일까요? 난 솔직히 말해서 뻑큐라고 생각했는데. 뻑큐. 네, 뻑큐가 아니어서. 네. 이리 와라. 다음은 네 차례다. 입 조심해라. 신고하면 죽일 거다. 저는 이리 와라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범인이니까 널 와. 널 와. 저는 1번. 저는 약간 신고하면 죽일 거다. 3번. 너 못 본 척해 이런 거? 3번. 네. 자, 정답은요. 3번 올랐는 3번. 정답은 4번이네. 그렇지.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테스트라고 하네요. 4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 층수를 세고 있다. 4번. 네. 이거는 뭐 우리 둘 다 피해 갔습니다. 네.
자, 대법원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또한 죽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네요. 아. 자, 다음 문제입니다. 거의 다 끝났죠? 네. 당신은 10년 동안, 증오한 사람을 마침내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칼을 사러 간 당신 앞에는 5,000원짜리와 5만원짜리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망설임 없이 5,000원짜리 칼을 골랐습니다. 그 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번 굳이 네. 비싼 돈을 쓰기 싫어서 2번 더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어서 3번 5,000원짜리가 더 날카로워 보여서 네. 4번 수중에 돈이 모자라서 뭐지? 저는 만약에 죽이러 갔다면 3번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1번 굳이 비싼 돈 쓰기 싫어서 자 정답은 2번이네요. 고통스럽게 죽일 수 저는 다행이에요. 하나는 피해갔어요. 자, 사이코패스는 싼 네, 칼을 사서 괴롭게 죽이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네. 와,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이코패스가 아닌 게. 네. 아니라고 말하기가 지금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아닌 걸로. 아니길 바라는 걸로. 아니, 근데 안인선 씨를 테스트하려고 그랬는데 왜 어쩌다가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어쩌다가 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테스트였어요. 오늘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이거는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자, 여기 아니네요. 하나만 더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색다른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있어가지고 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또 여러분들 그래요. 오, 이거는 그림으로 보는 건가? 이거는 그림은 아니고요. 자, 요겁니다. 마지막 네. 한 문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안인선 씨가 읽어주세요. 네. 어느 날 당신이 키우던 금붕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당신에게 금붕어 크기의 초콜릿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형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엄마가 초콜릿 사줬는데 그 형을 죽였대요. 왜 그랬을까요? 1번. 형이 금붕어를 죽여서 2번 형이 당신의 초콜릿을 먹어서 3번 형이 싫어서 4번 형이 죽으면 엄마가 형만한 크게 초콜릿을 사줄 거라 생각해서 이거는 뭐 딱 봐도 진짜. 4번이네 무서운데요 이거 보기가 되게 섬뜩한데요 이거 딱 봐도 4번이지 정답 4번 이거 말고 그 다음 문제 한 문제만 네. 더 요건 쉽다 네. 요거 투명색 아까 나왔던 네, 거네요. 네, 투명색 나왔던 거고 자, 요거 좋네 요거 좋네 니를 보고도 먹을게 들어간다 너 사이코패스 자, 크리스마스에 아이가 선물로 축구공과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네. 아이는 선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1번, 아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물이어서 네. 2번, 축구를 잘 못해서 네. 3번, 다리가 없어서 4번...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그 질문이... 아니, 보기가 너무 섬뜩한데요? 보기만 봐도 이렇게... 네, 무서운데 지금... 시간이 아무래도 저희가 9시가 넘 10시가 네.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예, 예. 와. 다리만 봐도 다리만 봐도 아니고 저것만 봐도 네 무섭습니다 예. 와. 자 다음은 우리 안인선 씨와 함께하는 안인선 인스타토크 여인의 여자의 인스타 숙지하기 네. 바로 여인숙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부터는 의상을 교체하고 네. 1시간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간단한 운동 가르쳐드리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안인선 씨가 네. 올려주셨습니다. 본인이 올린 글을 본인이 읽어주세요. 네. 얼마 만에 정장이야. 네, 여러분 길 좋은 날 보내고 계신가요? 이따가 밤 9시에 최군TV에서 만나요. 네, 좋아요. 네. 자, 이어서 두 번째요. 네, 우리 하늘이가 찍어준 사진. 우리 제가 같이 운동했던 선생님이랑 찍었던 사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분이 작가님이 올려주신 건데 네. 저 이제 모델 3라운드 사진 너무 예쁜 사진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기네요. 이거는 이제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 네. 제 머슬매니아 도전하는 과정이랑 이 책이랑 닮았다고. 근데 그렇죠? 죄송한데 이거 꿈꾸는 다락방 이거 나온 지 한 10년 된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몰라요. 언제 네. 나온 거 언제 읽으면 네. 어때요? 네. 네. 좋은 책 읽으면 되죠. 네. 자, 이어서. 생각 많은 밤. 이거 내가 이런 글을 왜 썼을까? 오늘 읽을 줄 알았으면 안 썼을 텐데. 아주 생각이 많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많았어요, 이때? 그때, 네. 그냥 이제 또 막상 대회가 끝나고, 이제쯤이야 좀 정신 차려진 것 같아요. 피로도 풀리고 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좀, 앞으로 계획들을 만들어 가야 될까, 좀 생각이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작 글을 올리는 안인선 씨가 생각 많은 밤이라고 했는데, 이 인스타를 본 팔로워들이 생각이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정작 사진이, 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아, 네. 네.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네. 자, 이것 오. 이거는 제 친동생이랑 어? 추석 때 찍었던 에? 사진이에요. 네. 친동생? 네, 친동생이요. 오, 이쁘다. 네, 어, 감사합니다. 저랑 좀 이미지가 다르고. 유전이네. 네. 이건 추석날 먹었던. 아이고, 이쁜. 네, 아이스크림. 너 추석날 먹었던 거. 그래도 또 저지방. 네. 어, 이건 뭐예요? 이건 네이트의 메인 기사가 떴는데, 오. 제가 이제 강산대 교수라고 떴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좀, 아, 그래도 제가 잘못 뜬 거에 대해서, 어. 교수가 아니고 강사인데, 소심하게. 제 A형이거든요. 그럼 저기에 꼭 댓글 달릴 수도 있다고. 네. 어, 무슨 교수님? 막 이렇게. 네, 올라올 네. 수 있고요. 아, 이거 뭐예요? 잠시만요. 동생은 방송 준비, 나는 강의 준비. 네, 동생이랑 같이 이제 동생이 지금 쇼호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가끔씩 이렇게 준비를 해요. 아, 네. 동생이. 네. 아니 잠깐만요, 켈빈 클라인이네? 네, 아 몸을 만들면 여자라면 누구나 입고 싶어하는 그 로망의.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모델이었어요? 아니요, 이거는 프로필 사진 찍을 때. 그러면 이거 의상 준비는 누가 한 거예요? 의상 준비는 그 스튜디오에서 빌렸어요. 이야. 켈빈 클라인 좋아해요? 네, 좋아요. 조만간 가로수길에서 봅시다. 아, 가로수길 네. 가끔 오시나요? 아, 그럼요. 가끔 아, 가죠. 제가 네. 가로수길의 속사람이라고 네. 속옷 사주는 남자라고. 어, 진짜요? 네, 제가 켈빈 클라인에서 항상 옷을 좀 사드려요. 어, 아, 정말요? 네. 꼭 한번 초대해 주세요. 네, 원하시는 거 원하시는 아. 거 아무거나 사입으시면 됩니다. 네. 아, 켈빈 클라인 좋아하는 줄 몰랐네. 네.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인증도 해주나요? 잠깐만. 아, 이거는 인증용 스포츠웨어죠? 아, 네. 네. 좋아요. 아이고. 자, 그리고 여기는 와, 어디예요? 제 가족들이랑 갔던 숙소에서 찍었던 아, 사진인데 어, 네. 그렇게 사진을 찍을 때 발을 하나 올려줘야지. 약간 이렇게 라인이. 네, 그럼요. 제가 어. 배운 거예요.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 좋았네. 와, 네. 몸매 뭐 미쳤다. 미친 몸매. 아, 감사합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제가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나도 천 번은 내 등 근육. 아, 좀 더 분발하자. 아니, 근데 네. 이건 오바죠. 나도 천 번은 내 등 근육이요? 운동하면서 거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 아, 등 근육을 못 봤어요. 제가. 정말. 정말로요. 제대로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이 등 근육도 이제 나왔어요 했는데 어. 저는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이 사진이 딱 잘 나온 것 같아요. 약간 거짓말 같은데. 아, 진짜로. 진짜로? 진심. 어. 어떻게 등 근육 좀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 네, 저는 이제 어. 만족을 하지만 네. 또 라스베가스 가려면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더욱더 열심히. 네. 자, 이거 뭔가요? 제가 이번에 이제 복학을 했어요, 대학원. 500년 만에 학교. 500년 만에 학교를 가서 어. 수업을 들으니까 굉장히 이 내용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이거 뭔가요?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통제력이 없다, 나는 약하다. 무능함의 핵심 믿음. 사랑받지 못함의 핵심 믿음. 아, 이게 심리학 강의 내용 네, 내용 중에 하나. 무가치함의 핵심 믿음. 네. 아하. 사람들이 막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정서에 빠지기 전에 네. 자동적으로 이 사고가 머리에서 작동이 되는 거죠. 아하. 네. 오, 신기하다. 네. 자, 그리고 어, 설동근 씨. 네,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 아, 이분 혹시 설민석 씨랑 친척인가요? 어, 그거는 제가 여쭤봐야겠는데요. 어. 먼 친척이지 않을까요? 아, 네, 미안합니다. 네. 저희 비키니 부분 같이 나왔던 어, 윤혜주 선수, 김시아 선수. 네. 그리고 어, 네, 저... 안인선 씨. 네. 이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셀카. 네, 셀카. 좋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사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아, 워낙 많아서 몇 개. 아, 이게 아까 그 이쁘게 나왔던. 네. 아, 아 코코바이킹에서 이쁘게 찍어주셨어요. 코코바이킹에서 네. 찍어주셨던 사진. 이 정도면 잠깐만 몇 등신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요? 어. 어, 글쎄요. 이 정도? 근데 제가 좀 얼굴이 좀 길어 보여. 긴 편인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아, 8등신, 9등신. 와, 여기 너무. 오. 좋은 분들 많이 들어오셨다. 아니요, 아니요. 실제... 너무 좋다, 여기. 최근 TV 너무 좋아요. 어. 짠! 어유 좋아요. 아, 네. 그리고 트로피와 함께. 네. 이 트로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이 트로피 지금 집에 아주 고이고이 모셔뒀습니다. 첫 번째 트로피는 아니지만, 머슬마니아에서는 첫 번째 네. 트로피고요. 자, 역시나 사진을 조금 또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면 네. 어, 이거 혹시 다친 거예요? 네, 이거 운동하다가 워킹 연습하다 구두를 많이 신다 보니까 이 발가락에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 선수분들이 신는 그 투명 신발이 네. 그게 엄청 피로도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발 앞쪽이 쪼이다 보니까 쿠션이 어. 있어도 편하긴 한데 어. 아무래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 네. 아까 본 사진들 네. 자, K 네. 동영상인가요? 네. 유나 아니에요?
아이고. 소녀시대 유나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잘 나왔네요. 사진 여기 빛도 받고 이날 막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뜨거운 물에 몸 많이. 아 잠깐만 이거 유나 아니에요? 본인이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와 이런 사기꾼 씨. 와 뭐야 이거. 아. 와 신기하네요. 네네. 어 역시 켈빈 클라인. 네 켈빈 클라인. 저... 추석 끝나고 네. 카톡 합시다. 아, 감사합니다. 미쳐버리겠네. 내가 안인선 씨는 최고급으로다가. 네. 아 정말요? 아 그럼요. 아 저 기대. 아 또. 아, 아. 나는 진짜로 아 그리고 복근이. 네. 와 이게 바로 그 빨래판 1자, 2자, 3자. 네. 지금 한 4개 정도 나왔어요. 식스팩이 아니고. 네, 식스팩까지는 안 나왔고 선생님이 4개 정도인 것 같다고. 근데 운동을 더 하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4개 정도고. 신기하네, 4개. 네. 자, 이건 어디 화보 찍는 바디 프로필. 네. 이렇게 찍고 있고 네일 케어도 예쁘게 네. 하셨고요. 자, 마지막 두세 개 정도 사진을 본 다음에 네. 이런 거는 이제 장난질을 쳤네요. 네, 저희 선생님이랑. 오, 근데 약간 진짜 같아. 야, 이건 진짜 같다. 네. 오. 선생님 몸 되게 좋으시죠? 이분 누구예요? 그 프로보디빌더 설동근 선생님이신데 아까 나왔어. 네, 굉장히 몸이 좋으세요. 오. 사실 뭐 지금 막 시합을 뛰는 선수분도 아니신데 항상 관리가 되어 있고 오. 그리고 제가 배운 게 굉장히 많아요. 좋습니다. 자, 거의 잠깐만요. 네. 아, 이 사진 너무하잖아요. 왜요? 왜요? 우리 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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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요? 누굴까요? 아 이쁘신데 이 사진 좀 너무하잖아. 아 그래요. 이거는 이제 운동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운동 방송을 하게 되면 이런 자세나 이런 것도 화면에 나오는 걸 찍어봐야 돼서. 너무 이쁘. 잠깐만 이거는 등군요. 네 이제 등 한참 만들 때 뭐가 좀 튀어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때 이후로 그 사진을 처음 본 거예요. 아 이게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예요? 네. 선생님이 뭐 나왔다고 이렇게 영상 찍어주신 거. 보통 몇 킬로그램 정도 당겨요? 요즘은 한 40kg? 40kg 정도? 네. 근데 이게 나온다 조금씩. 네, 조금씩 나올 때였어요. 너무 기뻤죠. 좋습니다. 네. 공항에서 사진들. 네. 아유, 이게 어이구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네. 어디예요? 이게 월드미스 유니버시티에 8월 30일 날 있었어요. 그때 대관식 갔을 때. 자, 네, 본인이 네. 한번 글 읽어주세요. 약간 감정 실어서. 어떻게 하면 무대에서 더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안 썼잖아요. 어떻게 하면 무대에서 더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 이렇게 네. 쓰셨고. 네. 아, 또 비키니를 또. 네, 비키니를 사실 많이 안 입었어요, 살면서. 이번 대회 전에 좀 익숙해지려고 많이 입어봤죠. 아하, 여기는 네. 어딘가요? 여기는 그 제주도에 잠깐 놀러 갔었을 때 수영장에서 찍은 거예요. 제주도 갔을 때. 네. 몸이 변하고 있다. 포즈도, 자세도, 색도, 모든 게. 야 네. 바지를 입어도 그냥 야 입술이라도 파릴 걸. 네 좋아요. 네. 아주 멋지게. 이건 뭐야? 이거는 제가 이제 식단 조절하다가 요요요. 오랜만에 제가 방울토마토가 떨어진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앞에 마트 가려고 이 바지를 입은 거예요. 이 바지가 언제 입었던 바지예요? 이게 6월 말쯤에 샀던 바지인데. 올해 6월? 네. 근데 이게 언제 그리죠? 9월 달이죠. 이때 입으니까 저렇게 커진 거예요. 3개월 만에? 네. 야. 이때가 거의 한 9kg, 8kg 빠졌을 때? 이때 진짜 되게 뭐랄까 성취감이 좀 느껴질 것 같아요. 놀랬죠. 와, 내가 이렇게 살을 뺐구나. 그러니까 정신없이 운동만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일단 이 바지를 입고 그때 알았어요. 와.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야. 이건 뭐예요? 비교사시에요? 비교사? 네, 일주일 이제 이거 원래 이랬는데. 네, 일주일 전과 그때 일주일 9월 후. 3일. 1. 일주일 전? 네. 일주일 후? 네. 이때부터 이제 운동 강도를 본격적으로 높이고, 이제 완전 탄수화물도 이제 끊어가면서 운동했을 때. 근데 나는 왜 일주일 전이 좋지? 아, 아무래도 좀 지방이 더 있어서. 아, 그런가 보다. 그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맞네. 약간 네. 남자들이 봤을 때는. 네. 너무 살이 없고, 너무 네. 근육만 있으면. 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어. 지방이 좀 있는 그런 몸매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뱃살 좀 있는 거 기호하는 남자들도 많고. 네. 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글들. 네.
일주일 전과 오늘 눈바디. 주변 사람들의 조언처럼 식단 조절이 기간이 지나지면 지나질수록 예민해지다 보다. 새벽 3, 4시면 자동으로 기상. 그지만 언제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인간으로 사나보다 싶다. 그 운동 정말 좋대. 아, 저 진짜 인스타에 글 안 쓸래요? 아, 이게 인스타가 자기가 올릴 때는 모르는데 네. 나중에 보면 되게 민망한 게 많거든요. 네. 자, 그리고 와, 사진들이 뭐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이쁜 사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자, 운동하는 사진들. 네. 자, 그리고 자, 역시 아, 점점 이게 과거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과거로 가는 거죠. 점점 과거로. 네. 좀 쪘을 때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쪘을 없네. 때 사진이요? 응. 어, 없어, 없어. 이때도 이때가 쪘었죠, 이때? 좀. 요때? 얼굴 보면 좀 유독하지 않나요? 아, 그러네요. 좀 포동포동하고 저 등에랑 팔 살 좀 보세요. 여기 왜냐, 근육이 안 보이고요. 여기 신돌이 테크노마트죠. 어, 어떻게 하세요? 신림 테크노마트. 어. 아, 여기에 네. 어, 대회했던데. 네. 아. 요때 살짝. 네, 살짝. 근데 이게 때. 우리 남자들은 약간 이게 귀엽지. 아, 그래요? 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섹시하고 멋있다면 네. 이때는 귀엽죠. 아, 그래요? 응. 아, 살 좀 쪄야 되나? 남자친구 생기려면? 요 정도로만 안 찌면 돼요. 요 정도로만 안 찌면 돼요. 주의하겠습니다. 네, 주의하시고요. 네. 자, 사진 한두 개만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 계속 보고 있네요, 지금. 네. 너무 아. 예쁜 사진들이 많아가지고. 네. 자, 제가 좀 궁금할 만한 사진들. 네. 와, 역시나 공부하는 사진들이 많고요. 네. 와, 이게 이제 작년에 미스 그린 인터내셔널 처음 미인 대회를 나갔을 때. 아, 이게 또 다른 대회나. 네. 미스 그린 인터내셔널이라는 미인 어? 대회가 있어요. 네, 그 제가 처음 나갔던 대회가 이거였어요. 작년 7월에. 첫 대회. 네. 아, 이때는 사실 약간 근육은 좀 없네요. 네, 이때가 굶어서 살을 뺐을 때죠. 아, 굶어서 뺐을 때. 네, 라인도 때. 없고. 아. 네. 사람이 욕심이 좀 생기나 보다. 네. 아, 이렇게 이때 어 이때 이랬는데 네. 이때 이랬던 우리 안인선 씨가 네. 지금은 이렇게 아. 와. 아, 또 이렇게 채훈 씨가 또 과거를 또 이렇게, 이렇게. 짚어주니까 아, 예. 운동의 위대함. 네, 운동의 위대함.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다이어트. 이렇게. 아, 근데 본인도 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잘 나온 사진들 이런 등 근육 이런 거 보면 네. 본인도 아 잘했어 인선아. 내 스스로에게 칭찬을 준다거나 어,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생긴 근육이라서 그러니까 운동은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생길지 몰랐는데 그렇지, 막상 그렇지.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맨날 만졌어요. 어. 근데 이제 손에 굳은 살이 있다 보니까 몸에 상처도 많이 났었죠. 굳은 사람 봐봐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요. 아, 많이 없어졌네. 네. 아, 이것도 손가락이 되게 얇고 되게 이뻐요. 한번 네일케어 좀. 이게 저희 방송 나온다고 하신 건 아니죠? 네. 네, 이거 대회 때 했던 거를 아직 이제 제거를 못한 상태예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여성분들. 네. 근데 언니, 저는 운동하면 가슴살부터 빠져요. 네. 살 빼는 것도 좋은데, 언니, 라인이 안 이뻐져요. 네. 우리 인선 씨도 분명히, 아, 우리 마술회 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개 감사합니다. 우리 인선 씨도 운동을 하시면서 약간 좀 글래머러스한 게 슬림해지는 네. 건 있어서 약간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있었죠. 왜냐면 볼륨감 살이 중요하잖아요. 볼륨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저는 또 골반까지 없는 체형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많이 신경 쓰였는데 네. 살이 진짜 가슴부터 빠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커졌던 옷들이 속옷. 아, 그러네, 그러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걱정됐죠. 나중에 어떡하지? 무대에 섰을 때 비키니를 입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었죠. 네. 끝입니까? 더 말씀드려야 되죠? 아니 그러면 뭘 아니 그러니까 걱정하고 끝났나요? 네, 네. 그래서 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쉬웠죠. 네, 아쉽고 예. 얘는 좀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뭐 더욱더 운동을 통해서 네. 더 신체 다른 부분을 더 부각시키면서 네. 극복했습니다. 뭐 네. 이 정도로 네. 예, 꼭 여자가 뭐 볼륨감만이 여자의 미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와 왜요? 별풍선 선물 들어왔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근데 네. 인선 씨 되게 재밌다. 보통 제가 별풍선 좋아하는데 게스트분 나왔을 때는 게스트에 집중해서 네. 별풍선을 잘 안 읽어주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뭐 이 자식은 나 불러놓고 자기 돈만 벌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안인선 씨는 본인이 좋아하시네요. 네. 그리고 우리 인선 씨가 그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게스트분이 전화하셔서 실장님한테 실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 그 방송 나가면 저도 술 먹어야 되나요? 라고 했다 하던 아. 그 게스트예요. 제가 유튜브 네. 찾아보다가 술 먹방을 찾아보
알아본 거야. 아, 네. 그때 어떤 심정으로 전화하셨나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채군TV 섭외가 되게 반가웠는데 네. 제가 지금 술을 못 먹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술을 못 먹으면 못 가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술을 실제로도 못 드시기도 하고 실제로 먹죠. 운동하는 분들이 또 술 잘 먹으면 엄청 먹거든요. 주량이 네. 실례지만 주량이 이제 운동하기 전에 먹었을 때 그래도 한 병 정도는 한 병 네. 정도는 좋아요. 네. 자 벌써 1시간 7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의상 체인지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의상을 체인지하고 간단한 네. 운동법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잠깐 일어나셔서 네. 네. 좋습니다. 우선 1시간 동안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서 네. 우리 안인선 씨 뭐야 우리 마술사 화람 화림은 내가 아는 동생이에요. 그런 것 같아. 네, 뭐? 아는 동생인데. 네. 누구시죠? 마술사 화림님? 화림은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 쪽에서 일할 때 만났던 마술사 친구예요. 아. 네. 네. 자기 홍보를. 네. 왜냐면은 자기 홍보가 아니면 그냥 화림으로 써도 되거든요. 마술사 화림 여러분들. 화림 대단하다 너. 근데 이러다가 네이버 검색어에 화림 올라간다고. 우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화림 오늘은 누나가 올라갈게. 행사가 없어요. 봐봐 지금 자기 홍보하잖아. 행사 없어요. 화림 오늘은 누나가 좀 올라가보자. 안돼 안돼 임마. 아이고 아이고 화림님 그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화림 고마워. 아 이름이 화림 씨고. 네. 여자예요? 남자. 아 좋습니다. 네. 조용히 보세요. 자 그러면 일어나서 행사 없어요를 잡고 네. 자 1시간 동안 봐주신 일부 1시간 동안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네. 의상 교체하고 나서 네. 간단하게 저희가 집에서 여러분들 댁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아 혹시 의상을 좀 가져오실 수 있나요 지금 잠깐 네,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의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매너 채팅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안인선 선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네 여러분들 다음에서 우리 안인선 한 번씩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인선 씨 인스타그램 주소 한 번씩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인선 씨 인스타그램 주소 한 번만 올려주세요. 우리 매니저분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인선 인스타그램 주소 한 번씩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안인선 인스타그램 주소 한 번씩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냥 인스타에서 안인선만 검색해도 되거든요. 네. 네 안인선만 검색해도 되거든요. 바로 러블리 선이 아 네, 러블리 선이 아니까 여러분들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의상은 한번 보여주시면 네. 네 이거는 제가 생일 때 친구들이 선물해줬던 이제 트레이닝복 바지랑 평소에 입는 이제 브라탑. 아 그럼 저도 위에 의상은 네. 어떻게 좀 달라붙는 걸로 입을까요? 그럼 좋죠. 아무래도 이제 좀 티셔츠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선 씨 먼저 옷 갈아입고 오시면 저도 네. 좀 이따 갈게요. 자리를 알겠습니다. 비우면 안 되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안인선 여러분들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25,000이거든요. 예, 25,000이거든요. 여러분들 25,000인데 여러분들 더욱더 좀 많이 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팔로우도 이렇게 방송 나와주셨는데 저희도 뭔가 뭐 검색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희 방송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매너 채팅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맥그리거님 170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맥그리거님 나이셔 우리 맥그리거님 고맙습니다. 맥그리거님 기가 막히네요. 아 좋아요 우리 맥그리거님 감사드립니다. 자 매너 채팅 해주시고 자 인스타 팔로우 갈게요. 팔로우 우리 마술사 화리님 감사드립니다. 나이셔 고맙습니다. 풍악을 올려라. 좋아요 콘셸님 감사드리고 화리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네, 우리 맥그리건에 감사드리고 율리시스님 감사드리고 매너 채팅하시면서 여러분들 안인선 여러분들 비오는 오데타님 감사드리고요. 오자리아님 감사드립니다. 디자인님 감사합니다. 언니님 감사드립니다. 가드리스님 감사드립니다. 썬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멍때리는 드리치님 감사드립니다. 포에버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콘셜님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가드리스님 세오님 감사드리고 수소님 감사드리고 오송막내 쿤님 감사드립니다. 네, 미루님 업디님 리치님 가드리스님 유튜브님 더드름님 네, 샤니안님 또 심린 좋아요 썬님 맥그리건님 드리치님 해정날라미님 어게인님, 비어서 오뎅탕님, 방콕님, 멍때님, 리치님, 문화마당님, 영가비님, 써니님, 가드니스님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0개 선물을 주셨습니다. 텐신님께서 100개 나이스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업데님 감사드리고요. 오성 막내쿤님 감사드립니다. 해퀸님 감사드립니다. 리치님 감사드립니다. 한량 조팔씨님 감사드립니다. 다이스콩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수스님 감사드립니다. 문화마당님 감사드리고 써니님, 코클리아님 감사드리고요. 로스트하트님 감사드리고 소방님 감사드리고 승피리치님 그리고 유달산 존룡 이루세야님 170개 나이스 세요. 자 그리고 나는 안인선 인스타그램
팔로우 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인스타는 팔로우 했다 손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늘고 있어요. 지금 100명 늘었어요. 그새 자, 25,183명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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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자, 좋아요. 25,183 25,000 조금씩 늘어가고 있죠. 좋아요, 좋습니다. 자, 유달산 촌놈이 또 170개 감사드립니다. 유달산 촌놈이 170개 나이스. 자, 금번들리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갈게요. 좋아요. 추천하기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 자, 그리고 추석 연휴에는 푸티비와 한 번씩 유리리님 반갑습니다. 로스타스트님 반갑습니다. 비와서 오뎅탕님 그리고 SS님 웰컴 투 더 푸널드 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매너체드 문화 마당님 계속해서 감사드리고, WN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율리시스님 감사드리고요. 은찬이 감사드립니다. 오자리아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서 검색 한 번씩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로고침 가볼게요. 자, 우리 안인선 인스타 25,185명에서 새로고침 갈게요. 자, 새로고침 25,189명 계속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쿠노이치님 감사드리고, 나이스트공님 감사드리고, 디자인님 감사드리고요. 좀 옷 갈아입으러 가셨습니다. 의상 체인지하고 나선 여러분들께 멋진 또 운동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님, 건빵왕님, 자, 마다 수요일님, 느리보스님 100점 나이스 감사드립니다. 느리보스님 감사, 파이팅님 미루원님, 포돌소유님, 소유리 아빠 포돌이 감사드립니다. 너게이님 17개 그리고 여수원님 웰컴 투 더 푸널드 가족이 된 거 환영합니다. 자, 좋아요. 검사 한 번씩. 자, 매너 채팅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쿤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이리님 감사드립니다. 화이팅님 감사드리고, 좋아요. 자, 옷 갈아입고 올 때까지 자 기다리면서 포이버님도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좋아요. 자, 우리 백운짱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운짱님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콘샬님도 또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새로 고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인선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안인선이고요. 자, 지금 현재 팔로우 숫자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팔로우 숫자 현재 확인해볼게요. 새로 고침 올라갔나요? 자, 올라갔어요. 25,199명. 한 분만 더 팔로우 하시면은 25.2K로 올라갑니다. 한 분만 더 팔로우 하시면 25.2K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안인선 그녀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팔로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잠깐만 자리 앉아계세요. 네, 잠깐만 앉아계세요. 중요합니다. 자, 원래 20, 자, 올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고침. 자, 팔로우. 자, 좋아요. 자, 점프 눌러주시고. 자, 계속해서 좋아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팔로우 좋아요. 네. 자, 모바일 알림 하나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머리 덮으시고. 자, 좋아요.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의자가 좀 힘주기가 힘들잖아요. 네. 잠시만요. 의자를 잠깐 빼드리고. 네. 요거. 예. 보여지게 요게 지금 치우기가 편해서. 네. 여기 잠깐 앉아 계시면은. 네. 자. 네, 좋습니다. 자, 네. 잠깐 앉아서 소통을 잠깐 하고 계시면은. 네. 제가 잠깐 저도 옷을 살짝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뱃살이 약간 좀 부담돼. 어우. 배 힘줘. 오. 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오, 좋아요. 네. 저도 의상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아, 근데 진짜로 시청자분들 너무 좋죠. 저희 시청자분들 진짜로. 네, 시청자분들이 저 사실 되게 아프리카 TV.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다녀올게요. 아, 네. 일단은 제가 최훈 씨가 안 계신 틈을 타서 먼저 저희 머슬매니아 대회가 이 최군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었잖아요. 네, 지금 최군 씨는 옷 갈아입으러 가셨고요. 근데 생중계가 됐는데 그때 많이 응원 보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제가 이런 TV 방송 출연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왔어요. 근데 처음 시작부터 환대해 주셔서 긴장도 많이 풀렸고 덕분에 저도 즐겁게 연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같이 방송한 지 한 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도 좀 같이 즐겁게 소통하면서 방송했으면 좋겠고 끝나가는 연휴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즐겁게 신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상을 입었는데 어때요? 이 의상 어떤가요? 괜찮아요? 사실 이 방송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의상이 많이 신경이 쓰였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화이트 톤을 좋아해요. 그래서 대회 때도 화이트 비키니를 입었었고
근데 이런 게 아무래도 제가 머슬맨이야 선수다 보니까 제 근육을 잘 보여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운동할 때도 근육 움직임을 보면서 하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이제 이런 운동복을 선택해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 근데 여기 분들이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한 것도 많은데 굉장히 좋은 점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이쁘다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목소리도 좋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도 잘 못하는데 말 잘한다고 이렇게 또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운동 알려드리는 거 제가 뭐 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 팔로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대회 끝나고 저도 이제 앞으로 이 채군TV를 시작으로 인스타나 아니면 앞으로 방송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기대해 주시는 만큼 뭐 좋은 운동 정보 그리고 다이어트 정보 또 어떤 심리학 정보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인스타에다가 아까 최군 씨가 글을 읽을 때 느꼈어요. 이제는 인스타에 글을 너무 길게 쓰지 말자. 길게 쓰지 말고 짧게 써야겠다. 누가 나를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너무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들만 오늘 들어오셨는지 제가 괜히 긴장을 하고 걱정을 하고 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원래 복근이 다른 근육에 비해서 조금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근이 좀 더 선명해 보이려면은 뭐 수분 조절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해서 지금 복근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 그래서 한번은 근육 이렇게 보이나? 이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근육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막 보여주면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근육 생기는 게 너무 신기해서 나도 모르게 막 사람들한테 근육을 자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석날도 그래서 가족들한테 근육 자랑을 했었는데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복근이 보인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운동한 뭔가 보람이 있고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아 BJ보다 더 진행을 잘하십니다. 너무 이거 가차으신 것 같은데요. 빨래하고 싶어 지금. 빨래는 저희 세탁기에 돌리는 걸로. 네 똥팩? 똥팩은 뭐예요? 와 별풍선 99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요즘에는 5팩. 아 저도 사실 복근을 만들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더 많이 만들고 싶은데 이게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지문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복근이 다 갖고 있는 것도 다르대요. 근데 저는 얼만큼의 복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제 계속 운동을 통해서. 해야 될 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에 11월에 이제 있을 라스베가스 대회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복근이 선명해서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인이시면 길거리 어떻게 다니냐고 하는데요. 저 걸어 다녀요. 그리고 양패. 사실 내 복근을 사실 선수가 아니면은 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근데 뭔가 이제 복근이 생기면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와 계속 뭔가 팬클럽 가입도 해주시고 별풍선도 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미인이세요. 이노짱님 감사합니다. 여자는 아무래도 예쁘다는 말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은 아 내가 예쁘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지금 누적 시청자 수가 29,879명이요? 진짜요? 지금 그렇게나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와 대박이다. 저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해본 게 처음이어서 와
이제 사실 복근을 보시려면은 복근 운동도 하셔야 되고 식단 조절도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여기 지방이 있으면은 복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식단 조절은 아무래도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먹고 있고요. 저희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대로 먹고 있어요. 아, 홍블리님 군대 가세요? 언제 가세요? 손재진 씨 느낌이 난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실시간은 2,800명. 그렇게나 많이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먹지만 탄수화물이나 어떤 뭐 비타민,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고루 섭취해야지 이제 근육이 생겨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네. 채군님과 안희선님의 방송이 너무 재미있어요. 문화마당님 저도 너무 재미있어요. 아,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 머슬맨이야. 네. 팔을 좀. 어머, 이거! 팔을 좀 보이게 해야 돼. 오, 센스 있으신데, 역시 티셔츠를. 아, 뭐. 네, 어두운 티. 아,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편하게, 여러분들 댁에서 좀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몸풀기부터 좀 배울게요. 몸풀기. 네, 몸풀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실, 네.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스트레칭 중요하다. 네, 왜냐면은 이제 근육에 무리가 되지 않게 어떤. 아, 근데. 선키가 정말 크시다. 네? 요즘 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최군 씨를 이렇게 쓰시면 네. 운동의 가장 기본 자세는 네. 이제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와, 키가 진짜 크시다. 네? 나 여성분 오셨는데 이렇게 카메라 각도 맞추기 처음이야. 네. 이렇게 어깨 넓이로 다리를 이렇게 벌리시고 네? 이렇게 일자로 되게 네?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여기 승모근 라인을 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몸은 배는 딱 긴장하신 상태에서 네. 고개만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승모근을 지금 먼저 풀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10초 가까이 하다가 올리시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하셔서 목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옆으로 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고 네, 그 다음에 이 동작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우, 키가 진짜 크시다. 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 정도까지. 오케이. 팔 이제 이거는 팔꿈치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개는 반대 방향으로. 네. 아니에요? 아, 네, 해서 또 다시 반대 방향. 네, 어우,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쭉 다리를 좀 더 벌리셔서 네.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시고 네, 해서 옆으로 왼쪽. 어우, 잘하시네요. 다음, 오른쪽. 네, 이렇게 하고 다시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네, 유연하세요? 그래요? 네, 다시 밑으로 이제 바닥으로 좀 더 하실 수 있어요. 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틀어서 오른쪽 네, 그리고 여기다 다리를 왼쪽 이쪽 하시고 네, 이래서 네, 체육이 잡겠어요. 아, 예, 좋아요. 네. 아유, 좋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예. 런지 동작은 런지? 네, 런지는 이렇게 다리를 벌리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잘하셨어요. 다리 바꿔서 이쪽 다리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해서 아 잠깐만. 네. 아 최근 씨. 예 왜요? 최근 씨, 아니 다리 운동을 하시라니까 왜 얼굴로 운동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일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저희가 어깨를 이렇게 좀 풀고. 좋다. 네. 운동하자. 하겠습니다. 네. 좋다. 이미 운동 다 하시고. 아니요, 지금 할 수 있어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좋아. 이렇게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사실 그 운동을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예. 직장 예. 여기 들어오신 분들 다 직장 다니실 거고 예. 굉장히 바쁘신데 그럴 때 그냥 앉아서 이렇게 펴주는 스트레칭만 해도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이게 근육들 여기 뒤에 있는 근육들이 펴지기 때문에 아니 세훈 씨 너무 운동할 때 표정이.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 해주시는 것도 좋고 네. 자고 일어났을 때 누워서 이렇게 펴주시는 것도 좋고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시다가 아니면 공부하다가 이렇게 위로 펴주는 게 이제 몸을 좀 푸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푸쉬업은 몇 번씩 하는 게 좋아요? 푸쉬업이요? 네. 글쎄요. 근데 보통 한 세트에 15개에서 20개 사이는 하는 게 좋다고. 푸쉬업 20개까지 할 수 있으세요? 아, 저는 푸쉬업은 안 했어요. 푸쉬업은 네. 안 하시고 네. 이렇게 하면 네. 됩니다. 저 푸쉬업 한번 해볼까요? 아, 저 푸쉬업. 네. 내려가서 굉장히 오래 계시네요.
아 이거 한세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할 수 네.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는 네. 푸쉬업 대결 한번 하실래요, 그러면? 네, 푸쉬업이요? 아. 어, 푸쉬업. 아. 저 푸쉬업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 할 수 있겠어요? 이쪽보다는 저쪽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요? 예, 예, 예. 아, 나를 본다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래, 그래, 그래. 서로 이렇게 하고. 네. 자, 오케이, 오케이. 네. 한, 하나 하면 내려가는 거 시작! 네. 하나, 둘, 올라오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열, 열. 아, 나 푸쉬업 처음 해봐요. 아, 푸쉬업 안, 아, 안 하세요? 네, 저 운동할 때 푸쉬업은 안 해봤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늘 여기 와서 푸쉬업 해보고. 좋아. 다음, 네. 네, 다음 또. 그래서 네. 운동을 할 때는 네, 가장 스트레칭 중요하죠. 네,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시는데요. 네. 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야, 인선아, 팔뚝살 빼려면 어떡해? 어, 팔뚝살. 어. 인선아 여기 하려면 어떡해? 오. 인선아 여기 하려면 어떡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운동은 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부위만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불가능하고 네. 사실 전체의 근육을 다 고루고루 써주는 게 중요해요. 전체 고루고루.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먼저 건물도 중심이 잘 서 있는 건물이 튼튼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어 운동. 코어 운동. 이제 몸의 중심축을 잘 이제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 네. 그게 많이 아시는 스쿼트. 스쿼트.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주로 했었죠. 자, 그럼 기구 없이도 스쿼트 가능하죠? 그럼요. 저 네.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장 기본 자세는 네. 다리는 이렇게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일자로 예. 예. 벌리신 다음에 일자로요. 일자요. 네. 한 다음에 살짝 앞발을 15도만 밖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뒤에 예. 의자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 이렇게 팔을 올리고 예. 의자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뒤로 빼면서 앉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 이 앞발이 이 발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뒤로 그렇게.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일어나시고 최구씨 예? 목은 괜찮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일어나고 하고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몇 이거 몇 회씩 몇 이거를 한 세트에 15개에서 뭐 20개씩 해서 보통 저는 5세트 정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스쿼트 운동을 옆으로도 좀 보여줄까요? 네. 옆 자세도 중요하니까 옆 자세 이렇게 네. 해서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옆에를 또 보여줘야지 보고 따라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좋아요. 하는 게 스쿼트 뒤에도 보여줘야 되나? 네 뒤로 네. 이렇게 하면은 엉덩이는 어느 정도 빼죠? 엉덩이는 뒤에 의자가 있다는 생각으로 앉는다는 생각으로 네 그래서 오 잘하셨어요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했다가 일어나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세윤 씨의 스쿼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예, 안 좋은 예. 이렇게 해서. 이게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서 누가 해주시니까. 네. 되게 좋네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본인과 잘 맞는 트레이너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누가 봐주는 게 네, 근육이 올바르게 잡히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네.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나 좋아요. 네. 다음 가봐요. 다음은 네. 저희가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는 이렇게 또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신 다음에 원래 이제 덤벨 같은 걸 들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없으니까 상체를 앞으로 내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손을 허벅지에 이렇게 올리세요. 올리고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릎까지 이 정도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약간 그거 아닙니까? 섹시 댄스? 잘하시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네, 허벅지에서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무릎에서 이 정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주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네. 배랑 기립근을 계속 긴장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힘을 주고 네, 힘을 준 상태에서 가슴을 딱 피고 피고 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데드리프트. 이게 원래는 지금 그냥 하는 거지만 실제로 바벨이나 이게 아령 같은 거 있으면 들고 네
들고 하면은 조금 더 중량이 실리니까 아. 여기 힘이 더 들어가겠죠? 어... 네. 오, 수현 씨 지금 땀 나는 거 아니죠? 안 납니다. 오, 잘 가르쳐 주시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데드리프트여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제 운동을 할 때 그런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잘 해주면 이쪽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단단하게 만들고 상체 하체 운동을 나눠서 고루고루 해줘야지 이제 몸에 이제 균형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 운동 되네. 네. 어, 자. 마지막 한 동작 정도 더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네. 마지막으로 네. 제가 보니까 네. 최근 씨한테 어떤 운동을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까 생각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유독히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복근이지 않나? 아, 복근, 복근. 아 복근이 아니라 뱃살. 아, 뱃살. 아 근데 지금 뭐죠 이거는? 아 이거 워밍업. 보기보다 아이고 날라맛인데 네. 그래서 복근 운동을 네. 어머 네. 알려드릴게요. 아 예 복근 운동. 네. 왜냐면 제가 지금 추석연휴잖아요. 많이 먹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먹었지만 즐거웠어요, 우리가. 어, 즐거웠어. 즐거웠지만 사실 좀 뱃살을 보면은 앞으로가 좀 걱정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레그레이즈 운동을 좀 앉아서 하는 거죠. 누워서요. 누워서요? 네. 바닥을 좀 찍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 시작에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어디 보고요? 어디 편하신 대로 보고 이렇게? 네, 화면이 잘 보이게 이렇게? 네, 누워서 네. 두 다리를 예. 네, 모아주시고요, 일자로. 예. 일자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깨부리지 마시고 두 다리를 같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시작! 이렇게 두 다리 이렇게 올려서 아니요 아니요 다리만 아, 예. 다리만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해서 바닥에 안 닿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은 복근 운동 중에 하나예요. 이 사운드는 뭐죠? 아 소리가 나오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제 하복부가 많이 발달이 되고. 네. 오, 오, 네. 오, 선생님 10번. 네. 선생님 10번. 선생님 10번. 와. 아유.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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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10번. 선생님 10번. 이렇게 하면은 일자로 다리 한 다음에. 이 무릎이 절대 구부러지면 안 돼요. 무릎이 이렇게 올렸다가 오. 이렇게 내리고 올렸다가 오. 내리고 올렸다가 이렇게 해서 15번 해보세요. 못 하실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지금 몇 번이죠? 몰라요 선생님. 네, 좋아 이렇게 하고 자 좀만 더 자 다섯 개만 더 하자. 네. 자 다섯 자 네 호흡 조절하고 배 힘주고 긴장하고 호흡은 여기 다리가 올라왔을 때 짧게 그리고 자 마지막 세 개 자 지금부터 살이 빠지는 거야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그렇지 자 내가 이제 칠게 내려가고 올라와 힘 빠져 아니 아, 예? 전직 트레이너세요? 아, 저... 아니 멘트가 왜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랑 같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네. 아니 TV에서 봤는데 네. 꼭 그런 거 하더라고요. 15번만 할게 한 다음에 15번 하면 자 지금부터 살 빠지는 거야 자 지금부터 아니, 태우는 거야. 어? 아 멘트가 정말 되게 호랑이 선생님이네요. 멘트만 들어보면은 아, 이런 운동 막 엄청 잘하시는. 이런 거 어디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튕기더라고. 저러 와, 저러 와, 그래, 그래, 가는 거야 지금부터 이 새끼야. 치킨 먹어 이 새끼야. 오 이렇게 맞죠? 아 제가 맞아요. 네, 쇼니 형님한테 한번 배웠을 때. 아 네. 아 요것도 좋네. 네 이런 식으로 복근 운동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시청자분들한테 혹시 물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또 우리 안인선 선수한테 배우고 싶은 거 뭐 보여주세요. 뭐 요거 살 빼는 법 보여주세요. 입만 트레이너.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허벅지 씨름이요? 제가 이기겠죠 그래도. 아, 복근은 지금 보여드릴 거 3두. 예. 자, 누적 시청자 감사합니다. 와. 플랭크, 커플 운동, 어깨 운동. 어깨 운동. 힙업, 아, 힙업 운동, 옆구리 운동. 아. 힙업은 어떻게 하죠? 사실, 힙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힙라인이 여자분들만 중요한 것 같지만, 요즘에 남자들도 좀 섹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 아, 이 정도. 이게, 예. 이게 여기 딱 하려면, 이거를 일단은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벽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 오, 이거 본 것 같아 한강에서. 네. 한강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거 많이 해. 이런 식으로. 네. 어디까지 올려요? 어디까지? 그래서 이거를 막 뭘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엉덩이에 힘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리 펴고, 네.
올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어 네 그런 식으로 네 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기립근에다 힘을 주고 이제 기립근이 허리가 움직이면 안 돼요. 고정된 상태에서 그것만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거죠. 오른쪽 이쪽도 할게요. 왜냐면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지금부터 살이 빠지는 거야. 컵 버리면 이렇게 손 대고. 네? 어, 그렇지. 어, 이거 좀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오 좋겠는데 이거. 좋아, 이렇게 밀면서. 어, 네, 이렇게 해서. 밀면서 발 바꿔서 발 바꿔서 발 바꿔서 이렇게. 어, 네. 밀어주고. 이렇게. 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하는 거. 아, 좋다, 자, 좋다. 어, 좋다. 오, 올라온다. 네. 오. 오 좋아 좋아 오 네. 반응 좋아 어 그래요 왜 다리가 짧죠? 아 다리가 아 다리가 여러분들 좀 짧나요? 네 이런 어. 식으로 이제 힙 운동은 그렇게 하면 되고 허벅지 허벅지 허벅지는 근데 허벅지는 살을 뺄 이유가 있나요? 보통 허벅지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아 근데 허벅지가 그런 경우가 있죠 셀룰라이트 있는 경우 아 어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기구를 통해서 하는 운동. 아,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네, 컬, 뭐 레그 컬이라는 뭐 기구가 있어요. 아. 다리 이렇게 뒤로 들어 올리는 거. 아. 뭐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런닝 머신을 이제 경사 있게 해서 아. 이제 타면은 여기 이제 여기 살이 좀 많이 없어지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자분들은 또 허벅지 셀룰라이트 없애는 게 어. 또 많이 관심사하기도 하거든요. 여기 의자가 있는데 네. 의자에서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네. 어, 근데 이거 레그레이즈를 이런 이렇게 좀 높이가 있는 데에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어. 이거는 좀. 아, 그러면은 삼두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아, 삼두, 삼두. 삼두 운동은. 아, 보여주세요. 네. 삼두. 여기다 이렇게 엉덩이를 여기다 살짝 걸쳐봐요. 아, 살짝 걸치고. 살짝 걸치고, 여기 아. 팔로 지탱을 해요. 아. 여기 옆으로. 아, 옆으로. 한 다음에 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앉았다가, 아. 일어났다가. 아. 이렇게 해서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올렸다가 오. 이렇게 했다가 아 다리 오므립니까? 네 아. 오, 오므리고 이렇게 해서 올렸다가 하면 이렇게 지금 3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씨가 지금 운동을 하실 때 여기에 딱 긴장이 들어가죠. 오! 단단해졌어요 여기. 힘이 들어가고 있어. 아 근데 눈에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세요? 집중. 아, 최근 씨가 지금 얼굴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제 어깨가 보이시나? 어 그래 어깨를 네 이렇게 하면은 어 그래 어깨 어깨 이렇게 해서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어.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오 이렇게 해서 네. 오 네 이렇게 삼두 네, 이렇게 하는 식이 그렇지, 있어요 네 오 의자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운동이 의자로 할 수 있는 거 등 근육은 평소에 어떻게 어 근데 잠깐만 네. 자, 앞으로 살짝 숨 한번 쉬어주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숨 한 번. 와, 네. 이거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숨 한 번. 어, 여기, 여기, 오, 여기, 오. 어, 멋있다. 어, 이렇게,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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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헤, 헤. 어, 헤, 딱 쉽니다. 와. 와, 멋있다. 와, 나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처음이에요. 네, 복근이요? 근데 지금 이제 수분 조절도 안 된 상태라서 어. 선명하지가 않아요, 복근이. 사실. 오 신기하다 나는 이렇게 멀리서 영상으로 보거나 사진으로만 보잖아 인터뷰 가도 네, 네. 와 이거 나 땀 나는 거 봐 벌써 와. 네. 아 저 지금 어. 오늘 살 빠지시겠는데요? 그러네 네 와 땀땀땀 아 이거 조심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갈까요? 어 그러면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힙업 운동 한 번 한 더 네 힙업 운동 하나 더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아니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나는 왜냐면 네. 내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분들 네. 보면서 지금 분명히 네.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를 누워보세요 누워서 네네 네. 네. 이렇게 누워서 네 다리를 이렇게 올리시고 예 이렇게 좀 하신 다음에 예 손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올려놓고 예. 히프만 들게요. 시작! 어, 히프를 들어 올리세요. 아, 잠깐만. 어떻게 들어요? 저 지금 예? 안 보는 지 볼 걸 하나 본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시범을 시범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어, 어. 이게 남자분들은 다리를 더 벌리면 좋아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아, 어, 어. 왜요? 어제 아침 운동했어요. 잠깐만. 아니 뭐야 아침? 아 아파. 아, 지금 근육통 때문에. 네. 다리를 또 벌리고? 네. 해서 어 히프를 쫙
지금 관략근은 조인다는 느낌. 아. 올린 다음에 다시 내리고 바닥에 안 닿게 한 다음에 다시 올리고 그리고 내리고 다시 올리고 내리고 다시 올리고 내리고 네,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누워서 그냥 하실 수 있는 운동이에요. 오 좋은데요? 네. 아 좋으세요? 어, 아 허리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올리시면은 관략근을 짜준다는 느낌으로 내려 더 내렸다가 올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아니 이거 잘하시네. 아 이건 평소에 자주 합니다. 아 자주 하세요? 네. 어 진짜 이게 정말 운동은 많이 해볼수록 자세가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으세요, 씨. 오.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오, 잘하는 거 찾았어. 네. 잘하는 거 찾았어. 네. 오. 아 산모야 산모님 인사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들 진짜 봐봐 땀 봐봐 그러니까 오. 지금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셨어요 오. 오늘 살 빠지실 것 같아요 오 네. 오. 오 땀이 나네 고유 코스인 허벅지 씨름 해봐야죠 허벅지 씨름은 제가 지겠습니까 허벅지 씨름 뭐예요? 아니 그 맨날 시청자분들이 이제 예능에서 많이 하는 거라서 네.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네, 예능에서 맨날 하는 거라. 네. 네 좀 와보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네, 네.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네. 이렇게 힘 줘서 이거, 제 다리를 벌려보세요. 뒤에 잡고. 제가 머슬맨의 명예를 걸고. 아이, 근데 남자는 못 이겨. 근데 좀 안쪽으로 와야 돼, 다쳐.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끝에 걸쳐서. 이렇게요? 벌려봐요. 오! 와, 잠깐 씨, 아 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와 남자다잉. 아 근데 이제 공수 교대. 아 공수 교대. 이게 근데 아유. 보통 비겨. 네. 갑니다. 네. 진짜요? 열어요? 네. 아 근데 너무 약하다. 에이. 네? 열게요. 네. 아! 어제 하체 운동했어. 그래. 어제 하체 운동했어. 아, 근데 되게 그게 있다. 네? 딱 그 내가 한번 한다. 아. 이게 아 여자라서 지지 않아. 이게 있네. 지고 싶지 않았는데. 오. 아 근데 이거는 남자들한테 너무 유리해. 특히 저는 어렸을 때 이게 했어가지고. 아, 네. 아 지금 오. 달달하다고 또 엮고 계십니다. 운동 선수들이 승부욕이 장난이 아님. 우리 안희선 선수도 네. 또 이렇게 하다가 네. 아 만약에 같은 짐에 네. 저 언니 이기고 싶다. 혹은 뭐야 저 사람 뭔데 몸 저렇게 좋아? 나 안인선이야. 그래가지고 막 더 막 그 사람 오는 타이밍에 가가지고 몸 만들고 더 보여주고 막 그런 승부욕이 있나요? 그쵸 그런 거 있죠. 혹시 그런 것도 있었나요? 남자한테 만약에 버림받았는데 누가 봐도 얘는 지금 내가 살이 좀 쪄서 그런 것 같아. 보여주기식으로 좀 솔직하게 내가 더 이뻐지고 내가 더 잘 되면 돼 이런. 사실 그런 게 없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여자들은 외모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살이 10kg 쪘을 때 있잖아요. 그때 뭐 인선이 힘, 배 힘. 인선이 힘. 인선이 힘. 인선이가 네. 지금 또 인선이 힘 얘기하니까 힘 빠졌어. 인선이 힘. 인선이 이뻐야 돼 계속. 했을 때 좀 그때는 좀 뭔가 이렇게 막 없던 그런 것들이 막 대회 끝나고 나니까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대회 끝나고 나서 연락 오는 애들 있어요? 네. 싹 다 쳐내. 싹 다 쳐내. 그냥 대회 연락 대회 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기 전까지 연락 없다가 대회 이후에 연락 오는 남자들 네. 싹 쳐내. 네. 싹 쳐내든 그냥 고마워 끝. 네. 그때 커피나 한잔 하자 하잖아요. 절대 안 하면 돼. 네. 그러면 살찌면 또 떠날 놈이야. 네, 좀 그런 게 아무래도 있죠. 나는 운동한 이후에 만났으니까 상관없어요. 아 진짜로. 진짜 네. 난 상관없어. 네. 그럼. 원래 운동 전에 나쁜 그러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거 있었죠. 아 그러면 그때 약간 뭐야 싶다가도 약간 카타르시스. 약간 성취감. 내가 진짜 많이 몸이 달라졌나? 예뻐졌나?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죠. 갑자기 연락이 안 됐던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자, 머슬마니아나 뭐 최근에 나갔던 뭐 많은 대회도 뭐 그린 코리아도 있었고 네. 또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도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부분별마다 파트마다 네. 노출이 없을 수는 없는 파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미즈 비키니다. 비키니 부분이기 때문에 비키니 입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일상 비키니보다 더욱더 신체 노출이 많잖아요. 그쵸. 그건 당연히 선수로서 네. 자기의 몸을 보여주는 거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버슬매니아에 또 처음 출전하다 보니까 네. 그런 노출에 대한 부담감이 여자로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제가 두 개에 나갔던 미인대회가 수영복 심사도 없었거든요. 아, 앞전에 나갔던 대회들은? 앞전에 나갔던 애는 없었는데 네. 사실 그 비키니를 입는다는 게 제가 신체적으로 뭐 저는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죠. 뭐 이렇게 마르기도 했고 골반도 없고 네. 그래서 많이 두려웠는데 그래서 네. 운동에 더 많이 열심히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비키니도 더 심플한 걸 골랐던 거는 네. 진짜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만들고 싶어서. 아, 그래서. 그걸 입으려면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무대 딱 갔을 때 네. 약간 심사위원분들은 앞에서 딱 이렇게 보고 있고 솔직히 이렇게는 안 보잖아요. 네, 그때 그쵸. 약간 경직되거나 그쵸. 약간 그러진 않았나요? 사실 그 심사위원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선수활동을 하시거나 나름 그 각자의 영역에서 포스 있고 아우라 있는 분들이 그쵸. 많이 앉아계시는데 딱 그분들 딱 정색하고 보시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지. 네, 지선 제압되는 느낌 들고 더 많이 경직됐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 순간이 되게 좋았어요. 순간이 네, 되게 좋았다. 열심히 준비했던 몸을 또 평가받고 뭐 심사받는다는 게 네. 네,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네. 다음 달이면 또 우리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우리 안인선 선수가 네. 또 라스베가스로 한국을 대표해서 네. 한국의 미를, 한국의 멋짐을 또 알리러 갑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운동을 또 했거든요. 네. 사실 뭐 안인선 선수의 활동이 또 대한민국의 미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또 멋지게 대한민국을 빛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좀만 더 오시고요. 네. 그 안인선 선수 아까 잠깐 옷 갈아입으러 갔을 때 보니까 네.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너무 오늘 저도 즐거워서 네, 되게 재밌게 이야기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준비했던 시간과 준비했던 질문들은 끝이 났는데 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네. 노래방 시절도 있는데 평소에 노래방도 좀 가시나요? 보통 이렇게 운동 잘하시는 분들이 노래랑 춤을 못 추시더라고. 네. 노래방 시설. 컴퓨터 안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춤도 안 되시고. 그 안 되는 게 많아. 아, 노래도 원래 평소에 잘 안 하세요? 노래요? 근데 노래방이나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가자고 하면은 따라는 가죠. 따라는 가면 한 곡 정도는 부르는 게 있습니까? 한 곡 정도요? 글쎄요. 최근 씨가 좀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도와달라고요? 네. 뭘로 도와줘야 되죠? 제가 아까 운동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듀엣으로? 네, 듀엣으로. 아, 듀엣으로. 혹시 네. 뭐 원래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원래는 좀 조용한 노래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발라드도 좋아하고 아는 노래가 있다면? 지금 당황스러운데? 당황스럽죠? 갑자기 물어봐서? 네. 네네. 뭘 부르면 좋을까요? 네. 하나 추천해주세요. 추천이요? 네. 아이유 노래도 있고 아이유인데 네.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스럽죠?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는 나중에 하는 걸로.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함께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 속사남이라고 네. 켈빈 클라인과 함께 하는 또 가로수길 또 콘텐츠가 있는데 네. 또 우리 출국하기 전에 기왕이면은 네. 한번 또 기회를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하셨는데 저희 쿤TV 함께한 2시간이요. 함께한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2시간 많이 걱정하고 왔어요. 내가 사실 끼도 없고 지금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2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분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언제 또 2시간 이렇게 흘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채군TV 해군 씨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을 참 예쁘게 하셔가지고 네? 네. 말이라도 잘해야죠. 아니요.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데 얼굴 이쁘고 몸매 좋고 인성 되잖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는 인선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끝으로 여러분들 인선 씨한테 하고 싶은 말씀들 하나씩 올려주시면 인선 씨가 하나하나 보고 여러분들과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인선 씨한테 하고 싶은 말도 올려주세요.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추석 연휴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뭔가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즐거운 소통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오늘 최고TV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평소에 저희 다른 게스트랑은 달리 네. 오늘도 운동복이니까
포징 한 3개 정도를 베스트로 하면서 저희가 마무리하는 거 어떨까요? 포징이요? 예, 저 우선 네. 준비할 시간 드리고요. 자, 좋습니다. 우리 안인선 선수 그러면 자리로 모시는 동안에 네.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인스타그램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안인선 선수의 포징을 지금 저는 슬슬 사라질 거예요. 포징을 하면서 예, 저는 슬슬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쿤TV 사랑해주시고 우리 안인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자 포징 갈게요. 저는 이렇게, 사라질게요. 이렇게 있고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이거 사라져야 되거든요. 자 제가 사라질게요. 조금씩 자 안인선 원샷. 자 인선아 고마워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점점 제가 사라집니다. 안인성 원샷. 네,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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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요, 여러분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안인선 씨 인스타그램 끝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최군이었습니다. 유튜브로 봐주신 분들, 아프리카TV로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